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.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. 당첨자 총 3,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.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지금 현재 흐름은요, 예전에 어떤 뭐랄까 지수의 기술 V자 반등에서는 굉장히 그 속도 느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지수 자체가. 예,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매물도 나오고, 그리고 이것저것 살펴봤을 때는 지금은 롱으로 좀 길게 가져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. 그러면서 매매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순환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여기서 내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하신단 그렇죠. 말이에요. 예. 그게 이제 고민이 돼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. 예, 다음 주도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 어떻습니까? 올라갈까요?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부담스럽긴 해요. 지금 상황들이. 근데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되죠. 근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. 사면 되죠. 다 답을 알려주세요. 예. 제가 뭐 알겠습니까? 네.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될 미국 증시에서 가장 화두가 될 거는 결국은 고용보고서죠.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4.4%. 지금 현재 시장 예상은 16%에서 17%. 좀 많은 데는 20%까지도 보고 있고. 네, 평균이 한 16.4% 정도.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2,100만 명 이상 예. 감소. 뭐 서비스 쪽이니까 어쩔 수 없고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단도 크게 망가졌죠.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. 고용보고서 내용이 그 단순하게 이제 그 수치만 딱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고용보고서가 이게 좀 이렇게 진짜 보고서예요.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느 업종 섹터가 고용이 많이 위축됐느냐 아니면 증가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요. 네.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이게 후행지표이긴 해요. 이미 끝난 거잖아요. 후행지표이긴 한데 향후 흐름을 알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어느 섹터가 고용을 크게 증가를 시켰다. 그러면 그 섹터에 고용이 증가했다는 거는 네. 좋은 거잖아요. 집중될 거예요. 그런 것들 때문에 고용보고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네. 예전에는 미국 시각으로 그 장중에 오전 10시에 발표했었는데 너무 변동성을 키우니까 그 아침 이게 장시작하기 전으로 예. 8시로 이제 발표를 했죠.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고용보고서 자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내용들 이거 비농업 고용자 수나 실업률 말고도 그 고용 참여율 같은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통계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그 구직 포기자들 있죠. 네, 그것도 이거는 그냥 빠지니까 네. 예를 들어서 이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직을 만약에 일부가 만약에 구직을 포기해 버리면 실업률이 16%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구직 포기자 거기도 보고서에 그 나오니까 구직 네.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을 네, 잘 네. 봐야죠. 참여율이 네. 있으니까 네, 네. 지금 61% 정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게요. 이게 62.7%에서 61.9%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구직 포기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네, 거죠. 네.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적적으로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고용의 개선 속도가 기대했던 거를 크게 하회할 수 있다. 네. 그건 좀 부담스럽죠.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간 노동시간도 있어요. 주간 노동시간도 뭐 한 34시간, 뭐 32시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좋죠. 평균 노동시간이 33시간. 단축근무 많이 미국도 했을까요? 어떻게 그렇죠. 됐을까요? 예. 저희는 이틀 만에. 아무튼 이제 이 고용 노동시간이 주간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은 뭐냐면 그 흔히 말해서 정규직들보다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늘어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. 그거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의 질의 문제.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안 하는 거죠. 이게 그러다 보면 고용의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거기다 보면 이게 또 4월 12일이 있는 주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는 거 해서 발표를 하는 거라서 2천만 명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. 시장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. 지금. 네. 그 표면상 드러나는 수치.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용이 그래 뭐 하면서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
그 이번에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세부적인 문제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다음 주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많아요. 다음 주는 일단은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EIA 단기 에너지망 보고서, 그다음에 OPEC 원유 시장 보고서 발표가 있어요. 근데 얘네들의 그 발표 내용에 따라서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. 또 변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. 만약에 이제 뭐 수요 증가를 좀 늘려버리면 국제 유가의 급등 가능성도 좀 있죠. 대신에 그걸 좀 낮춰버리거나 뭐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언급을 해가지고 포화 상태다. 지금 거의 포화 상태이긴 한데 네.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또 떨어지겠죠. 급락을 할 수가 네. 있죠.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죠.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. 네네네.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표명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다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잖아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늦어질 거다. 그래서 항상 그래 그 얘기를 하거든요.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라든지 많은 클라리다 연준 총재도 마찬가지 연준 부의장도 그랬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는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아직도 많아. 걱정하지 마.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거든요.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.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중국과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.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매일매일 중요 이슈들이 너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결국 이제 유동성이 받쳐주는 안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길게 볼 수 없는 전략이네요. 다시는 말해서. 그러니까 종목에 그렇죠. 차별화된 그런 흐름들, 그러니까 종목에 투자하는,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는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, 여전히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종목이 뭔지가 궁금해요, 사실. 미국하고 연관돼서 움직이는 우리 쪽의 섹터도 있고요. 기술적으로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섹터도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의 움직임에 다음 주도 주목할 가능성이 좀 많겠네요.